여기 동사네요. 많은 새들이 윈터, 겨울을 보내는데 어디서? 따뜻한 기후에서. 그리고 많은 그것들이, 그 많은 기후들이 우연히도 어디 있냐면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위치는 앞면 전체를 보여주는 거구나. 네, 많은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 네, 일어나는 거죠. 맞으면 전체를 보여주면 S가 붙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네스팅. 둥지를 트는데 어느 둥지를 트는 거야? 농장에 있는 나무에서 둥지가 트는, 둥지를 트는 거죠. 심어진. 네, 뭐 하긴 심어진. 그림, 그 커피의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심어진. 뭐로부터? 너무나 많은 직사광선으로부터. 아, 이런 같은 나무들이 제공하는데 새들에게 뭘 제공해? 계절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새의 친화적인 커피는 이롭게 하는데 뭐 이롭게? 대박. 커피 맛에도 이롭고 새들에게도 이로운 거죠. 청소년 마지막 다시 해볼게요. 그것은 또한 의미하는 게 뭐 의미해? 보증을 의미하죠. 근데 어떤 보증? 대대의 보증이죠. 농장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물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의미하는 거죠.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런 보증은 뭐냐면 일드 수확량이죠. 새의 친화적인 농장은 수확하는데 뭘 수확해? 대략 1/3 3분의 1 더 적게 수확하죠. 1년에 뭐 화학물질 안 쓰는 그 얘기지. 그런 라벨의 부족이 그러나 모두 자동적으로 의미하지 않아? 커피가 새들에게 친화적이지 않고 그리고 네 뭐 품질이 나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죠? 아 되지? 그다음에 다른 방식이 있죠? 뭐 하는 방식이 있어? 커피 나무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다른 방식도 있는 거죠. 물 제외한 나무들을 제외한. 산피탈이 종종 산피탈이 제공하는데 유사한 그림자를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몇몇 뭐 지리구가 분류했죠. 지리구가 또 이 동사죠. 특징으로 하는데 자연의 구름의 커버를 특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끼는 뭐 있는 그런 지역인가 보죠. 네, 다음에 그러므로 무일지라도 조류 친화적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좋을지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품질에 대한 표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손을 다시 볼게. 많은 새들이 겨울을 보낸다. 더 따뜻한 기후에서. 그리고 그것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연히도 어디냐면 커피 생산하는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둥지를 트는데 어디서 둥지를 트는 거야? 식물의 농장에 있는 나무들의 그 둥지를 트는 거죠. 심어진 커피의 그림자를 들이기 위해 심어진 뭐부터? 너무나 많은 직사광선으로부터. 근데 그게 뭐 절적이지 않다.